어떤 것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15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유행남 선교사입니다. 생명의 땅, 새로운 학교 땅 구입을 위하여 동역자님들께 낙원학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낙원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300명의 학생들과 40명의 현지인 선생님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낙원학교 학생들은 도시빈민가정의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해서 친척이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폐위주를 짓고 학교를 그만두었던 학생들이 낙원학교가 생기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학교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받으면서 꿈을 말하고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날마다 오고 싶은 학교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인이 더 이상 임대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새로운 학교 부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2년 동안 후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총 3억 5천 부지 금액을 일시불로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 매월 지급하는 조건으로 생명의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나누고 후원해 주셔서 이제 남은 금액이 9천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남은 금액을 내년 2월까지 9천만 원을 완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명의 땅은 천사운동입니다. 1,400명이 25만 원씩 후원해 주시면 3억 5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캄보디아 땅에 십자가를 심는 천사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선교의 마지막 선교의 꽃은 이양입니다. 학교 부지와 학교 건물을 준비해 주고 저는 떠나도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현지인들과 함께 100년 이상, 200년 이상 계속되는 크리스찬 학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불교 국가 캄보디아에 십자가 군사를 키우는 크리스찬 학교를 준비하는 생명의 땅, 여러분들이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크리스찬들은 모두 한 식구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기도의 불꽃을 피워주시고 귀한 물질의 마음을 나누어주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피어난다고 믿습니다. 선교는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혼자 갈 수 없는 십자가 심는 사역에 동역자님들이 마음을 담아주세요. 생명의 땅이 기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기적을 주님이 어떻게 짠 하고 기적을 만들어 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적의 땅 캄보디아 학교에 동역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낙원학교 학생들이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에 마음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캄보디아 땅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